어머! 어머! 어우, 실점. 2분 19초. 자, 저게 내 시, 2분 19초. 걸렸다. 베리, 오! 그럴걸. 로셀스, 오! 들어갔어. 스킵. 와, 이런 축구가 되네. 로셀스 골대 맞고 나온 거 스킵이 마무리 졌어요. 야, 이게, 이런 축구를 하네, 어쨌든. 그쵸? 스펙타클 하겠어.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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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 역전! 스킵 두 골! 페리시치의 어시! 이게 뭐야? 뭐야? 멀티골이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스킵이 왜 골로, 두 골로 치? 토트넘 왜 축구가 잘 되는 건데? 비스마, 와! 와. 안수파티한테 다이어는 어딨어? 쟤왜 직관하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나와 있는 베라노 특파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몬주 경기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에스타디 올림픽 루이스 컴파니에스인데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면서 바르셀로나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우리 가슴 속에는 손흥민 선수 한 명씩 품고 있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짜잔, 보이시죠? 손. 여러분도 함께 이 경기 재밌게 보시죠. 안녕, 바모스. 아, 오늘 경기 보면서 말이죠. 새벽에 3시 경기였는데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런 겁니다. 와, 토트넘 미쳤다. 아니, 토트넘 이거 왜 잘하는데? 어? 아니, 이런 축구를 할수 있었던 팀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진짜 이런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할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안 했던? 그 진짜 그러면 진짜 콘테가 억제였을까? 감독 한명 바뀌었다고 이런 축구를 할수 있나? 뭐 이런 이제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죠. 제일 이런 얘기 많이 한것 같은데. 오늘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토트넘 몇 가지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베라노 이쁘다. 네, 이런 거였죠. 저 이제 베라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장 가가지고 이 경기를 봤는데, 이 경기가 왜 이제 몬주익에서 열리고 이 대회는 어떤 대회고 뭐 이런 거좀 설명했던 게좀 있었고요. 좋은 소식 잘 들었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야, 이런 거죠. 이제 아니, 토트넘이 이 정도로 공격적인 축구를 할수 있다고? 그것도 상대가 바르셀로나인데? 원정인데? 이런 것도 느꼈고. 또 하나는, 야, 비수마는 이번 시즌 진짜 지켜봐야 되겠네. 비수마 좋네. 그다음에 페리시치도 요 전술에는 활용을 잘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오늘 경기를 봐서는, 오늘 사실 이제 로테이션 확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주말에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이제 지난 샤하타르 경기가 주전이었다고 한다면 주중 경기니까 오늘은 이제 쭉 로테이션을 돌린 건데, 로테이션 멤버들 가지고도 바르셀로나와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야, 생각했던 것보다는 뎁스가 그렇게 열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야, 다이어는 진짜 아니다. 산다라인이 사실 그 선발이었거든요,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근데 산체스는 각성을 했는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걸 보였는데, 다이어는 이 진짜 아니네요. 예, 그 얘기도 좀 이제 할것 같고요. 비카리오 골키퍼는, 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대되는 지점과 우려되는 지점이 좀 공존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지점은 선방 능력이 좋아요. 막이딱 반응해가지고 손으로 걷어내고 선방하는 건 좋은데, 빌드업에 대한 게 발밑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걱정된다. 요런 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내용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토트넘이 이런 공격 축구가 된다고?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오늘 경기 포인트 중에 하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 와서 프리시즌 때 토트넘을 완전 다른 축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동안에 보면 이제 무리뉴나 누누나 콘테나 이런 감독들이 다 이제 수비적으로 내려앉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좀 재미없고 지루한 경기들, 백3 갖다 놓고 윙백 놔둬 놓고 그냥 숨어 있다가 빵빵 튕겨나가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야, 좀 재미없다, 야, 이랬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프리시즌 때 계속 공격적인 축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가 뭐가 남았냐? 계속 프리시즌 경기를 하면서는 경기당 막 슈팅 30개씩 때리고 이럴 때, 야, 좋은데, 재미도 있고 좋아졌는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개막하고 일정한 수준의 그 팀들하고 붙었을 때, 중상위권 잘하는 팀들하고 붙었을 때이 축구가 계속 될까? 아, 그때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에 바르셀로나의 원정 경기 이 경기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바르셀로나의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다면 바르셀로나에게도 그런 축구가 먹힌다면 이거는 올 시즌 토트넘이 확실히 공격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됐어요. 되네요. 토트넘은 멤버의 힘을 좀 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로테이션을 돌렸고 바르셀로나는 완벽한 주전급이 나왔습니다. 그런 주전들이 나온 바르셀로나 상대로 해서 이런 축구를 보여줬다? 일단 제가 명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르셀로나가 홈이기도 했기 때문에 선발이 이렇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페드리, 프랭키 데용, 로메우, 가비, 발데, 아라우오, 에릭 가르시아, 쿤데, 테오 슈테겐.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누군지 아세요? 페란 토레스, 그다음에 귄도안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어요. 안수 파티. 그러니까 선발 교체가 그냥 아예 바르셀로나는 주전급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반면에 토트넘은 딱 이거로 하나로 정리됩니다. 산다라인이 선발이었어요 오늘. 네. 산체스 다이어. 그리고 뭐 포로, 레길론, 스킵, 비수마, 로셀소, 페리시치, 솔로몬, 히샤르리송.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손흥민, 케인, 클롭세스키 이런 선수들이 다 빠져있던 거죠. 수비도 루메로 빠져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일단 이번에 영입한 제임스 메디슨도 빠졌고 아예 안 왔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도만 갔는데 손흥민 선수도 결국 이제 경기 뛰진 않았는데 주전급들이 완전히 빠졌고 거의 한 1.5에서 2군? 2군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스칼렛이나 디바인 같은 3군 선수들까지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시켰거든요. 이런 거 놓고 보면 이런 선수들로도 1군을 투입한 바르셀로나에게 우리가 보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빌드업이 돼? 아니 토트넘이 이런 탈압박을 할 수 있는 팀이었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막 압박 들어오는데 그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빠져서 탈압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런 게 되는 팀이었네.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네. 그리고 패스의 퀄리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수들이 뭐 세 번 네 번 터치하는 선수들이 없잖아요. 거의 원터치나 투터치 안에서 계속 패스의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면서 볼을 굉장히 빠르게 잘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공격으로 전환 속도도 상당히 좋고 오늘 이 수치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바르셀로나 원정이었어요. 자 점유율이 56대 44면 크게 뒤지지 않아요. 바르셀로나에게 점유율 이렇게 하는 팀 별로 없거든요. 원정 가서. 그런데다가 패스 숫자 원래 보면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상대팀에게 패스 한 두 배 정도로 가져가지 않나요? 근데 오늘 바르셀로나가 501개 그러니까 500개 정도 했어요. 토트넘이 400개 정도 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슈팅 결과적으로 몇 개 때렸냐? 두 팀 다 14개 때렸어요. 봐요. 바르셀로나 상대로 이렇게 경기를 원정에서 했다니까요. 유효슈팅도 8개 대 6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토트넘은 바르셀로나가 잘하는 거 빌드업, 점유, 패스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다가 수비할 때도 오늘 전방 압박 포함을 해가지고 아니 막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시간대가 지금 막 몇 분인데 저렇게 압박을 계속할 수가 있을 정도로 경기가 뭐 후반전 30분 막 이렇게 되는데도 계속 앞에 있는 선수들 쉬지 않고 뛰면서 전방 압박 눌러주고 수비적인 의미에서도 잘하더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야 근데 새로운 감독이 와가지고 토트넘이 많이 변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개막하고 나서는 상위권 팀들 만나서는 이런 축구 못하고 한번 빼겠지 엉덩이를 수비 축구 하겠지 아니네요. 이 축구가 계속 유지될까라고 하는 거 이번 이제 주말에 개막하잖아요. 이번 시즌 토트넘은 그냥 이런 닭공 축구 점유 축구 이런 건 할 거다라고 하는 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확인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 축구에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느냐? 이렇게 라인을 올리려고 한다면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수비 라인을 올려. 전방 압박을 해. 볼을 점유해. 빌드업을 해야 돼. 그러면 필연적으로 뒤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 라인도 올리고 뒤에서 빌드업을 하죠. 그런 의미에 다이어는 진짜 안 되겠다. 에. 다이어는 사실 오늘 고별전입니다. 마지막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발도 느린데다가 오늘 그 말이 됩니까? 그거 누가 안수파티한테 실점할 때 나머지 실점 장면 다 문제기도 했지만 안수파티 때 진짜 말도 안 돼. 안수파티가 슈팅하려고 일로 빠져나가는데 다이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러면 따라가면서 속도가 느리면은 각을 막든지 몸싸움을 해서 흔들어야 되는데 안수파티 일로 가는데 혼자 일로 가고 있어. 왜? 멀리 가면 직관하려고?
이건 문제, 수비를 무슨 정조를 놓고 있어. 발이 느리면 집중을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에? 물론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축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스타일이 안 돼. 다이는 발도 느리고 그래서 이 축구 안 됩니다. 백스리는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지만 포백에서는 이 축구 할 수 없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그리고 지금 반더맨 오피셜 떴잖아요. 193에 발 빠르고 빌드업 왼발잡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이어는 안 돼요. 이 축구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가 이번 시즌 계속 유지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축구에서는 다이어는 뛸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스쿼드의 두께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다. 이런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뭐 더블 스쿼드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주전급들이 쭉 빠져있잖아요. 뭐 제임스 메디슨도 그렇고 호이베르도 그렇고 로메르도 그렇고. 아, 로얄이 주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안 뛴 선수들이 다가오는 주말 일요일 밤 10시인데요 13일 김지수 선수가 이번에 이적한 브랜드포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그 경기 때문에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하잖아요. 개막 경기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전급들을 쉬게 한 건데, 그런 주전급들 손흥민, 뭐 클루체스키, 케인까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오늘 뛰었던 선수들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다는 의미는 개개인들의 능력도 있지만, 아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선수들에게 빨리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녹아든 것 같다, 스며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오늘 스킵이 한 경기에서 두 골 때려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스킵이 사실 좀 약하다는 느낌도 있을 뿐더러 스킵이 이렇게 골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스킵이 오늘 두 골을 넣었어요. 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죠? 하나는 헤딩으로 골 넣었습니다. 페리시치. 페리시치도 이 전술의 수혜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스킵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예요. 자,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우리가 손흥민 선수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솔로몬이건 아니면 뭐 클룹세스키건 손흥민이건 페리시치건 좌우로 벌리잖아요. 왜? 계속 말씀드려 벌리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위로 끌어올려서 박스로 침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2선 미들, 3선 미들들이 적극적으로 미드필더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을 하죠. 직접 타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을 할 때는 박스 안에 많이 들어가길 원해요. 그러니 사이드 벌리고 벌린 틈에서 가운데서 많은 선수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킵이 들어가서 거기서 두 골을 때려넣는 거죠. 그러니까 스킵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의 어떤 결과물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물이라고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축구를 1.5군 2군이 나왔는데도 이 축구를 다 소화를 하네. 그리고 또 1군들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 축구를 계속 소화를 하면서 몸에 익혔기 때문에, 야, 이 정도 됐으면, 아, 그리고 좀 슬프게도 토트넘이 챔스를 못 나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대회를 이렇게 집중하기엔 이 정도 스쿼드면 그렇게 열분 건 아니다. 물론 지금 이제 해리케인의 변수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아, 이러면 쪼의 사이론이 다시 살아나나요? 쪼가 할 때 사이론 유일하게, 아, 쪼를 다시 한번 경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전 이제 비카리오 얘기도 좀 했잖아요. 선방은 분명히 좋은데 이 축구를 하려면 골키퍼가 발밑이 필연적으로 좋아야 돼요. 네. 데야 보세요, 지난 시즌 맨유에. 테나도 뒤에서 빌드업 축구를 하고 싶은데 데야가 발밑이 안 좋으니까 몇 라운드 막 지고 그러다가 초반에 지난 시즌, 야 데야한테 그냥 때려, 롱볼 때려, 자기 축구를 약간 양보하면서 했었거든요. 비카리오에게도 약간 그게 그런 우려 지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선방은 좋아요. 손으로 막 리듬감은 좋은, 이렇게 빡빡 민첩성은 좋은데 발밑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런 점에선 수비도 모르겠는데 반더벤이 빨리 해서 잘해줘야 되는데 수비도 다이어를 보면서 약간의 좀 불안 여지가 좀 있죠. 그리고 골키퍼도 비카리오가 약간 불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경기는요 굉장히 스펙타클하겠다. 오늘처럼 골 넣어, 막 두 골 세 골 넣어 경기마다. 근데 경기마다 두 골 세 골 막 먹어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구를 그동안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커리어에 해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골을 굉장히 많이 넣는 축구도 계속 해왔지만 실점도 꽤 하는 축구를 해왔습니다.
그게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확인한 게 아닌가. 재미있겠네요. 잠은 안 올 겁니다. 예전에 막 꾸벅꾸벅 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이런 공격적인 축구가 뭐 손흥민 선수에게 당연히 긍정적인 여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수비 축구하느라고 맨날 내려가서 수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할 테니까. 그리고 유축구에 조금 더 스며들고 이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되고, 오늘 경기에 안 뛴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은 주전들을 다 안 뛰게 한 거니까. 물론 그럴 거면 아예 그냥 런던에 좀 남겨놓고 오지. 나머지 케인이나 제임스 메디슨이나 로메로나 크롭세스키는 안 데려왔거든요. 아예. 근데 손흥민 선수는 데려갔는데 뛰게 하지 않아서 이럴 거면 그냥 아예 쉬게 해주지. 아마 처음에 판단은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을 좀 늦게 좀 했기 때문에 감각이나 몸 상태가 좀 더 올라와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 데려간 것 같긴 하는데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겠다고 또 판단을 했겠죠, 현장에서. 그래서 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오늘은 뛰지 않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주말에 그 경기 김지수 선수가 물론 주전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손흥민 선수 무조건 전 주전이라 보고요. 브랜트포드 경기는 김지수 선수가 나와서 한번 선배 후배가 부닥치는 장면도 봤으면 좋겠네요. 자, 여하튼 토트넘 경기 이야 미쳤다. 경기력,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지긴 했지만 4대2로 내용과 전술적인 어떤 방향이 재밌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새벽에 한 아까 5,000분 이상 같이 보셨는데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 토트넘이 이런 경기가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재밌다고? 내용과 전술의 어떤 방향 괜찮습니다. 이번 시즌은 토트넘 경기도 재밌게 한번 봅시다. 예.